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누구입니다.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점점점 그 사람의 말과 중 데이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게 됩니다. 그 결과입니다. 근데 얼마 전 명태균 씨가 공개했던 문자 잘 아실 겁니다.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폭로를 하게 될까? 이건 아마 좀 배신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정권을 내가 기여를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. 윤 대통령 부부한테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적 라인이야 자꾸 사적인 이런 라인을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. 과연 명태균 씨 혼자뿐일까? 또 여러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. 이런 것들이 정권의 어떤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. 이번에는요 정말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, 어떤 사람인가, 무슨 일을 했는가,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보통 이제 정치권에 뭐 정치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뭐 이분들 또 이름도 잘 알려져 있고요. 근데 이 명태균 씨는 저도 정치부에서 꽤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는데 전혀 알지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서야 이제 이분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분은 원래 54입니다. 54시고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. 창녕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활동한 걸 보면 주로 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이 2021년 보궐선거, 2022년 지방선거, 또 당대표 선거 이럴 때 본격적으로 아마 서울 지역에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주로 경남 지역 의원들은 꽤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꽤 인사이트가 있다, 꽤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있다, 아주 뛰어나다, 예지력이 있다 이렇게들 다들 평가를 해요. 그리고 꽤 능력이 있다는 걸로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근데 왜 그러면 이분을 그동안 이렇게 몰랐을까 라는 의문 있죠. 이분은요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는데 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. 어머님도 이제 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꽤 힘들게 자랐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공고를 다녔어요.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을 나왔습니다. 그러다가 뭐 소도 키우다가 또 휴대폰 뭐 장사도 하다가 뭐 이런 걸 하다가 근데 꽤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. 일설에 따르면 뭐 IQ가 157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요. 꽤 이제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말이 이게 참 잘한다, 언변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분들 많이 합니다. 말이 청산유수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 뭐 할 때 아주 그럴듯하게 어떤 판을 이야기를 하고 뭐 하는데, 그래서 이분이 주로 이제 경남 지역에서 경남시사라는 언론사 만들고 미래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주로 이제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한 거죠. 주로 이제 보통 이 지방선거나 총선 나올 분들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합니다. 그러면 이 여론조사라는 게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도가 인지도를 알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한 목적은 인지도가 없는 사람을 좀 띄워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이 아십니까? 이현종 아세요? 아세요? 물으면 전혀 모르던 사람도 몇 번 들으면 저번에도 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의 생기니까. 그리고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전혀 무명인데 한 25% 1등 나왔다. 그래? 나만 몰랐나?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.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는 겁니다. 즉, 나만 몰랐네?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네?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어떤 이 입소문이 퍼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게 이제 여론조사고, 이 지방에서 아마 그런 돈을 받고 비공개 여론조사를 꽤 해줬던 걸로 보입니다.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서 이제 몇 가지 그런 게 드러나죠. 그런 사람들을 어떠면서 알려주는. 이게 이제 비슷한 수법이 그 현재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. 지난 총선 때 전체 여론조사 중에서 거의 절반인 250회를 바로 여론조사 꽃에서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.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? 바로 그런 겁니다. 모르는 사람들을 알리게 하고 조금 숫자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마사지 한다고 그러죠. 바꿔서 1등으로 옮기기도 하고. 근데 이분이 이제 지난 그 오세훈 시장 단일화 때 아마 김종리 위원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때 조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당시 단일화의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,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작전을 좀 짜는 데 개입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당시에 이 사람이 기획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1등이 나오는 뭐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준석이 1등이야, 나경원을 제쳤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선거 분위기에서 이준석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하는, 그러다 보니 그 입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.
아, 저 사람이 잘한다. 판을 잘 읽는다라고 했고, 그래서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왔을 때 선거도 컨설턴트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. 김영삼 대통령 때 핵심 역할을 했던 제이 모 씨라고 있습니다. 제이 모 씨가 사실은 처음에 해서 했는데 그분하고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헤어졌어요. 그 뒤에 아마 명태균 씨를 김영선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한테서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이렇게 판을 짜면 된다. 그리고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서 아 지금 이렇게 1등 나옵니다. 나옵니다 하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그걸 받아보고 야, 뭐 내가 1등이야?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점점점 그 사람의 말과 준 데이터에 빨려들어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게 되는 그 결과입니다. 근데 얼마 전그 명태균 씨가 공개했던 문자, 오빠 뭐 하는 문자 잘 아실 겁니다. 근데 그때 오빠 할때그 오빠가 누구냐? 친오빠인 김진우 씨라는 거거든요. 왜 김진우 씨가 여기에 등장하느냐? 아마 이 2021년 7월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에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뭐라 가지 뭐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김진우 씨 등이 모여서 이 명태균 씨한테 뭔가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. 쭉 듣는데 그때 오빠인 김진우 씨가 아니 뭐저 사람 뭐 경력도 별로 없고 못 믿는데 굉장히 좀안 좋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. 명태균 씨가. 아 그래서 이 나중에 이 김건희 여사 그걸 좀 달래주기 위해서 아 우리 오빠 무식해요. 잘 몰라요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 문자를 보냈던 걸로 지금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등장하는 이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. 물론 뭐그 전에 서울의 소리와에서 우리 남편 바보예요. 뭐 이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연상시키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히 그 문자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겨냥했던 문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왜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 이런 폭로를 하게 될까? 이건 아마 좀 배신감이 가장 큰것 같아요.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창원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좀 늦게 결혼을 해서 지금 딸이 셋이라고 그럽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이제 막 터지니까 기자들이 막그집 앞에서 6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막이 사람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하고 뭐 굉장히 아마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노력했던 모양이에요. 근데 이분이 그 이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서울과 이쪽 창원을 왔다 갔다 할때 교통사고가 한번 났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 다리를 좀 다쳤는데 그걸 수술을 해서 지금도 이 철심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. 근데 그이 철심은 받은 걸 지금 최근에 뭐 빼내고 하는 그래서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. 아마 그 이야기는 어느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저 본인이 다리가 망가져서 뭐잘 움직이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자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이제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정말 서울과 창원을 왔다 갔다고 했는데 특히 당시에 그 본인의 막내 딸이 있습니다. 지금 5살 된 딸이 있는데 집에서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데리고 윤 대통령 당시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서울까지 왔다나 봐요.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데 이 딸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. 뭐냐면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딸을 안다는 거죠. 이분이 최근에 공개한 페이스북에 보면 그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. 왜 나와 있을까라는 걸 보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폭로한 이유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당장 구속시켜야 된다. 그리고 뭐 브로커다. 모사꾼이다. 뭐 사기꾼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딸이 TV를 봤나 봐요. 그러니까 구속시켜. 뭐 이렇게 자막이 나오니까 그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, 아빠 구속돼? 아빠 깜빵가? 이렇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. 그랬더니 아마 명태균 씨가 확 열이 받았던 모양이에요. 그래? 김재원, 내가 한번 복수해. 네가 윤 대통령을 알아? 내가 306호에 아크로비스타 그렇게 자주 갔는데 네가 한번 가봤어? 이런 어떤 투로 이제 그거를 딱 공개를 한 거죠. 나는 윤 대통령 잘하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면서 왜 나를 비난하느냐.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바로 이제 김재원 의원은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. 그다음에 언론 출연하기로 한 것도 취소해버렸고 그다음부터 일체 입을 닫아버렸어요. 깨갱한 거죠.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홍준표 시장도 막 공격을 하고 선거 브로커다 이야기를 했더니 홍 시장님 그때 당원명부 누가 줬을까요? 뭐 이런 문자를 하는데요. 왜냐하면 이 당원명부가 지난 경선 때 56만 명 줬는데 그게 딴데 유출이 된 거예요. 근데 그건 도대체 누가 유출해? 왜냐하면 그 캠프에서 막쓸 수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대구시장을 했진 지금 홍 시장의 아들이 있습니다. 이 아들의 친구가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도 했는데 친구가 대구시에 근무를 했던 모양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명부를 유출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바로 사표를 냈어요.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보니까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본인의 캠프에 있는 사람이 이걸 유출했는 건 맞는 사실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홍 시장은 아이고 이제 뭐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. 이제 이뭐 소송도 안 합니다. 상대 안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소리 꼴
내려버렸죠. 다 이런 상황이에요. 결국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마 잘 본다고 해서 다들 이제 막 만나고 했는데, 실제로 명태균 씨는 아마 본인이 이 여론조사를 하고 할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지금 한 50회를 했는데 금액만 한 3억 6천만 원 들어갔다고 그러죠.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세비를 반을 자기가 이제 받고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폭로한 이유가 본인이 대선 때 기여를 하고 했는데, 일단 본인이 밀었던 김영선 의원이 공천 탈락이 됐고, 바로 그때 문자 나눈 게 바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뭐 정권을 내가 기여를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.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심정이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명태균 씨만 아닙니다. 제가 이렇게 이 대통령실을 취재를 해보면 윤 대통령 부부한테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, 당시에 이 명태균 씨의 존재에 대해서 친윤 핵심이라는 사람들은 다 몰랐다는 거예요. 지금 와서 이제서야 명태균 누군지 뭐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당시 이준석 대표와 자리에도 배석하고, 김종인 위원장 자리에도 그것도 주선했고, 그러니까 물밑에 다 역할을 했는데 공적 라인은 몰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적 라인이야 자꾸 사적인 이런 라인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, 이게 이제 지금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사적 라인을 활용을 하면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대통령들을 보면 이 적절히 이런 사람들을 좀 챙겨주고 또 다독거려주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런 측근들이 있었는데,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없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은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아져서 일본 가버렸죠. 지금 뭐 윤한홍 의원,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일체 말을 안 하고 있죠. 지금 권성동 의원도 조금 사이도 멀어졌죠.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가 다 멀어졌어요.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누가 좀 물밑에서 좀 만나서 해결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, 심지어 이제 이 사람이 나 2천장 있다, 이렇게 캡처한 문장 2,000장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죠. 그건 결국은 대통령이 주변인들을 관리하는 로직이 있는데, 그 방식들이 있는데, 윤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하지 않다 보니,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점점 배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. 뭐 배신이란 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다. 이게 이제 사이가 멀어지면, 권력과 사이가 멀어지면,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견이 생기면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전직 참모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건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면 승진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,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,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또 서로 간의 어떤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명태균 씨 문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문제만으로 그칠 것인가 라는 또 문제가 있죠. 과연 명태균 씨 혼자뿐일까? 또 여러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꾸 이렇게 되면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.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, 이런 것들이 정권의 어떤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,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